안녕하십니까. 특반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. 예,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, 이 참외의 마지막 수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긴 여름 동안에 아주 맛있게 많이도 따먹었던 이 참외가 이제는 가을이 오면서 수명을 다했습니다. 그래서, 남아있는 이제 참외들 마지막으로 수확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. 자, 이거는 공중에 매달아서 키웠던 참외죠. 이제 완전히 다 말랐습니다. 뭐 일부 늦게 열린 것들이 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. 자, 요거는 수평다이를 만들어서 아들 순 두 개를 키웠던 그 참외인데, 이 늦둥이들, 이건 이제 해도 안 하겠고, 여기 이제 딱 한 개가 남았네요. 예. 이 한 개는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큼지막하니, 예, 잘 익었네요. 자, 요거는 이제 울타리 철망에, 예, 아들 순 두 개 받아서 올려서 키웠던 그 참외인데, 여기도 조그만하게 하나 있긴 있는데 제대로 있지를 못했네. 여기도 멀리까지 가서, 예, 일렸지만은 벌레들이 파묻고. 자, 여기 있는 이 포기는 아들 순이고 손자 순이고 생기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다 키웠던 바로 그 오입니다. 그러니까 생긴 대로 지 마음대로 크도록 나눠놨던 거죠. 이건 아직 참외가 좀 남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많이 열렸기 때문에.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썰 익은 거는 썰 익은 대로, 이거는 제법 큼지막하니 좋네요. 그래서 이 참외를 아주 좁은 텃밭에서 효과적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아들 순 두 개를 받아서 수직으로, 공중지주대에서 딱 매달아서 키우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신경 쓸 것 없이 터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지 마음대로 크도록 놔놓고 늦게까지 이렇게, 예,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. 벌써 벌레들이 덤비고 개미들이 덤비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정말 늦게 열린 애들이 또 한 두 개 있네요. 하지만 이제 충분히, 예, 달콤한 냄새가 나네요. 예, 깨끗이 씻었습니다. 그래도 이제 한더위가 다 갔지만 맛있어 보이죠. 자, 원래 그 이 텃밭 농부가 소개했던 네 가지 방법의 참외 키우는 데 대해서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, 내년에 참외를 심을 때, 예,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참외에 관련된 영상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